중심 좌표가 0,3인 C가 곡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한다. 네. 그러면 여기가 점이 있을 거야. 나는 뭐 X 좌표를 잘 모르지. Y 좌표는 그냥 2분의 1T의 제곱인 거 정도만 알고. 그럼 대칭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T가 될 거라는 거 알고, 여기가 2분의 1T의 제곱이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얘기는 할수 있어요. C의 반지름의 길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도 모르니까 R 같은 걸로 한번 놔볼게, 반지름을. 그럼 원의 방정식은 X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 하나 놓고, 호물선의 방정식은 이와 같아요. 이 둘을 연립하면 이제 점이 두개 생기지. 근데 이게 중근이라서 중근 두 개씩 이렇게 원래 근네개 생기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곡선이랑 어떤 사람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만나잖아? 그럼 이 자리에 만나는 점은 중근으로 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긴 1이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항상 계산이 중근이 나와. 요런 모양은. 그래서 이걸 모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는 중근이 나와야 돼요. 이두개 연립하면은 이거 중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무슨 제곱, 무슨 제곱은 형 이런 느낌으로 나와야 합니다. 계산이 쉬울진 모르겠어. 사실이긴 한데 계산이 쉬우면 하고 안 쉬우면 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갈게.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2분의 1 x의 제곱 빼기 3의 제곱은 r의 제곱이고요. x제곱, 4분의 1, x4제곱, 2분의 6. 즉, 3x제곱 플러스 9는 r의 제곱이죠. 이때가 제일 지루해요. 계산을 하면서도 뭘 바쁘게 하고 있는데 정말 지루한 타이밍이 이때인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아까 내가 했죠. 네 제곱에 제곱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 중근 두개 갖는다고. 얘 중근 가져야 돼, 아무튼. 얘 중근 가져야 돼. 자, 그리하여서 비제곱 4416 마이너스 A C를 해 주게 되면 그게 0이랍니다. 16 빼기 36 더하기 4는 0이고요. 26 더하기 4는 0이고요. 반지름은 2분의 16? 13? 없는데? 뭐가 빠졌지? 이게, 여기까지는 식이 틀린 게 없으므로, 중근이라는 생각에 잘못이 있나요? X제곱은 뭐 4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서 짠짠. 잘 나오는데? 뭔가 놓친 게 있나요? 잠깐 물음표. 여기가 제일 결함이 일어나기 쉬운 곳일 것 같긴 한데 난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 자, 일단 한번 이걸로 검증해 보죠. 0,3과 거리가 반지름 알이지? 이거 알수 있겠니? 그래서 0,3과 t2분의 1, t의 제곱의 거리가 t의 제곱 2분의 1, t의 제곱 빼기 3의 제곱의 루트가 r입니다. 이게 r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곱이 없다. 예, 됐어요. 문제 알것 같아요. 루트가 나와야 하고요. 그러면은 루트 2의 루트 13이니까 2의 루트 26이 되고 없네. 그래도 없어. 근데 아무튼 뭐 하나는 건졌어. 내가 뭐 잘못 전개했나? 4분의 3, 네, 빼기 2x제곱, 8, 36, 4r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36 플러스 4, 20, 아, 여기 20이구나. 됐죠? 여기가 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뭐, 아무튼, 그니까 이것도 되게 괜찮고요. 이것도 좋아요. 여기서도 T가 잘 나오거든.
T 뭐 T의 제곱 몇 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중근 가지니까 판별식 0하고 쭉쭉 계산하면 같은 원리랍니다. 그냥 계산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방법을 좀 달리 해봤었어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다 이렇게. 이게 이제 식을 무조건 엮는 거거든. 어떤 관계든 상관없다. 어떤 관계든 우리 눈에 관찰되는 식을 세울 만한 어떤 성질은 다 좋아요. 이게 오픈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어떤 관계든 식만 세워지면 그 내가 의미만 잘 파악하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또 가도 다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의미인데 수학을 가지고 노는 경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필수 예제 먼저 많이 풀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